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범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간식을 만들어 볼 거냐면 초코우유예요. 초코우유 하면 보통 몸에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우이 만드는 초코우유는 몸에 좋은 초코우유입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팔고 있는 초코우유는 진짜 초코우유가 아니에요. What?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몸에도 좋은 진짜 초코우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부터 초코우유과 우유를 갖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초간단 초코우유 만들기를 도전해 볼 건데요. 먼저 사용할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을 준비해 주시고 중탕 준비를 해줍니다. 초콜릿은 자신이 좋아하는 초콜릿 취향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초콜릿이 녹았으면은 우유를 조금씩 부어주면서 같이 섞어줄게요. 시바몬! 이제 냉장고에 식혀서 나중에 맛있게 먹으면 돼요. 2000 years later. 자,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꺼내왔는데요.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섞어주고. 진짜 진하네요. 와우. 핫초코를 완전 시원하게 먹는 그 느낌이에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달지도 않고 딱 그 초콜릿 본연의 맛이 정말 잘 살아있는 초코우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초코우유를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초코우유가 다들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실 텐데 완전 건강한 초코우유입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시바몬이 어떤 것을 만들면 좋을지 댓글에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